안녕하세요. 브릭토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고 멋진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책 제목이 레고로 만드는 40가지 미니 모델이란 책입니다. 작은 레고 브릭 조각들을 이용해서 아주 축소된 레고 모형을 만들어 보는 책입니다. 2017년 2월 달에 나온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은 작년에 그 외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나온다는 정보를 듣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주문해서 그때 샀었거든요. 책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책이었고 정말 좋아서 아 이런 책이 국내에도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 2월 달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 거의 텍스트가 없어요. 다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책을 두 권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너무 좋은 책이니까 한 권 더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볼까요? 외국에서 먼저 나온 책이랑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책이랑 두 권 나란히 놓아봤는데요. 내용은 뭐 같을 것 같아요. 같을 것 같고 근데 외관이 약간 다른데 외국에서 나왔던 책은 하드커버로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나온 책은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커버로 되어 있고요. 하드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장에 진열해 놨을 때 뭐 좀 멋있고 그런 장점도 있긴 한데 단점은 좀 더 무겁고 그 다음에 자주 보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커버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주 안 보는 책이면 또 상관없는데 뭐 제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드커버로 안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드커버로 인한 제작비 부분도 더 절감할 수 있고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내부를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여기 보면 제목 같은 것들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머슬 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텍스트가 이렇게 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보면 옮김 외에 윤색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을 약간 보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어떤 부연 설명 같은 게 원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시킨 것 같아요. 그 점 외에는 뭐 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레고로 만드는 40가지 미니 모델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미니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책 내용만 보여드리고 뭐 끝나면 좀 재미없잖아요. 이 미니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미니 피겨 스케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스케일로 나오는 걸 일단 미니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용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미니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걸 마이크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뭐 혼돈의 소지가 있긴 한데 일단 이 책에서는 알기 쉽게 한국에서는 뭐 미니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고 외국에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타이니 레고라고 그냥 타이니 자그마한 레고들이라고 그렇게만 표현을 했네요. 미니 모델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 기존 제품 중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예, 크리에이터인데 아주 작은 크기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인데 크리에이터 라인 중에서 1년에 한 몇 가지 정도는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니 모델 책은 그런
아주 작은 스케일의 레고 모형들을 창작 모델로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을 보고 이 책에 수록된 40가지 미니 모델을 따라 만들어 보는 것만 해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그 과정에서 저는 배울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품들이 크리에이터 시리즈로 나오는 어떤 작은 스케일의 그런 모델들이거든요. 해마다 몇개 정도씩 이런 자그마한 스케일로 제품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것들은 장점이 공간을 거의 차지를 안 해요. 별로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작은 뭐 사무실 공간, 사무실에 데스크 위라든지 그런 작은 공간에도 또 전시를 해둘 수가 있어요. 작은 케이스만 있으면 케이스 안에 넣어서 전시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뭐 레고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고란 게 생각보다 공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어요. 전시 공간도 그렇고 또 보관하는 것도 이 레고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소시켜 줄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수 있죠. 또 하나는 레고를 만들다 보면은 레고가 시간도 엄청 많이 잡아먹거든요. 큰 제품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잠깐 잠깐씩 짬날 때 이렇게 어떤 기분 전환으로 잠깐씩 뭐 퍼즐 기분으로 가지고 놀고 싶다. 그런 면에서 이런 작은 제품들이 굉장히 또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크리에이터에서 나오는 멋진 이런 작은 스케일 제품들을 사서 만들다 보면 점점 어떤 창작의 또 욕구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작은 스케일을 나도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다. 내 실력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마음처럼 잘안 되고 막연합니다. 좀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할 책이 굉장히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될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미니 모델 창작에 대해서 좀 어떤 배울 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도 그랬고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갈증을 아주 해소시켜 줄 멋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요, 이 40가지 모델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제품화 시켜도 될 정도로 멋진 모델들이 수록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 레고에서 그냥 바로 출시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모델도 있지만은 아 이건 정말 멋있긴 한데 레고사에서 출시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그런 모델도 있어요. 예, 그리고 미니 모델 창작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도 그런 걸 어디서 배울 수 있는 데가 딱히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실력 있는 미니 모델 창작자분들의 작품을 직접 따라서 만들어 보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 아직 난 창작은 좀 어렵다, 그런 분들도 그냥 이 책을 따라서 만들어 보면 그 자체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성된 모델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만드는 재미가 있어요. 그냥 따라 만들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책의 장점은 텍스트가 거의 없어요. 지금 아까 국내에서 윤색 하시는 분이 약간 주석 같은 걸 달아주시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림을 보고 조립 순서대로 따라서 만드는 게 다기 때문에 누구나 볼수 있다는 거죠. 언어에 상관없이 뭐 아주 어린 친구들 그리고 창작에 대해서 좀 진지한 분들까지 누구나 이 책을 굉장히 다 재밌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 책 내용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마티아 젬보니 지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분이 이 책을 전체적인 걸 엮고 어떤 구성을 하셨는데 수록된 작품들이 전부 다 저분 마티아 젬보니 님의 작품은 아니고요. 전 세계에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된 어떤 디오라마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맨첫 번째 있고, 저기 보시면은 작가분이고, 그분이 만든 작품이 첫 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준비할 일, 여기에는 부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혀 있고요. 목차인데요. 목차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요. 기차역, 공항, 뭐 불이야 공사 현장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장소의 테마에서 거기서 볼 수 있는 모형들, 거기서 볼 수 있는 모델들을 소개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탈 것들입니다. 탈 것이래 가지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 게. 먼저 이제 하나의 테마가 나오죠. 기차역이라고 하나의 테마가 나오고 그 테마에 나오는 어떤 디오라마를 구성해 놨고요. 그리고 하나의 모델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는 지금 오른쪽에 이제 완성된 모델의 렌더링된 그래픽이고요. 왼쪽에는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딱 요거 부분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넘기면 이제 만드는 순서대로 만드는 설명서인데요. 그냥 그림 보고 따라 만들면 됩니다. 레고에 들어있는 설명서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작품이죠. 먼저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부품들 나오고 또 이렇게 만드는 방법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공항 테마인데요. 공항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모델이 하나 나오고 필요한 부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드는 방법이 따라 만들면 되고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에어버스. 에어버스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수록되어 있는 이 탈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모델들이에요. 수록된 것 자체들이. 그리고 또 모양도 되게 이쁘고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에는 이쪽에서부터는 뭐 자동차 쪽인데 다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지에 나왔던 거죠. 여기 예, 볼보 굴착기 있고 공사 트럭도 있고 그 다음에 머슬카 스포츠카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클래식한 차들도 있습니다. 있고 경주용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구 이래가지고 컨테이너선하고 뭐 유람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 컨테이너선. 그리고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여기는 밀리터리 회색으로 된 밀리터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헬리콥터도 있고 오스프리도 있고요. F-15도 있고 예, 여기 오스프리 예.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 있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본 분인데 월면차 군단이라 가지고 여기 달 표면에서 이렇게 싸운다는 그런 설정인데 여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회색으로 된 진짜 밀리터리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탈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이 책의 작품들을 제공한 전 세계 작가분들이 이제 뭐 이름이나 아니면은 닉네임 같은 게 여기 다 있어요. 지역별로. 마티아 젠본이란 분은 스위스 분이고요. 보시면은. 책 내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좀 궁금해지실 것 같은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따라 만들려면은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그 부품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책 내부 소개에서 초반부에 나오지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부품들이
그렇게 특이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이 사실 없거든요. 뭐 작은 타일, 그다음에 작은 플레이트, 그다음에 작은 바퀴, 약간의 곡면 브릭, 그다음에 1 곱하기 1 브릭 옆면에 스터드 있는 거, 그런 정도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구하기 힘들거나 뭐 비싼 브릭들이 없기 때문에 부품 구하시기는 사실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부품을 구하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요즘에 국내에도 레고 이 부품을 레고 브릭을 낱개로 이렇게 브릭을 원하는 부품만 살수 있는 부품샵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원하시는 부품들을 금방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국내 부품샵의 최대 장점은 배송이 빠르다는 거죠. 주문하면은 뭐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는 브릭 링크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일단 초보자한테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꼭 구태여 그 방법으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브릭의 수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에 레고 제품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벌크 브릭이 좀 있으시다면은 거기서 필요하신 브릭을 이렇게 찾아보셔도 될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작은 스케일로 나오는 크리에이터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하시면은 이 책에서 나오는 부품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또 그것도 부품을 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제품을 통해서 완벽하게는 안될 거예요. 그렇지만 부품의 상당수를 이제 기존 제품을 구입을 해서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난 귀찮은 게 싫고 딱한 큐에 다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부품 리스트를 보시고 국내 부품샵에 주문을 하시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고요. 난 기존에 크리에이터 부품이 많이 있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 부품을 먼저 보시고 부족한 부분만을 또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을 소화할 수 있는 연령은요. 이 외국 버전 원판에 보시면은 Age 9 and Up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 9세 이상인데 9세 이상이면 만 9세 이상이면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손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어린 친구들은 이 작은 부품들을 다루는 걸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아동용은 아니거든요. 이 자잘한 부품들은 아동에게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 적어도 초등학생 이상, 초등학생 한 3학년 정도부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이 위쪽으로는 사실 이게 성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인분들도 미니 모델을 만드는 즐거움을 배워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작은 모델들을 만든 다음에 장식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런 작은 케이스들은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뭐 다이소 같은 데도 팔고 가격도 저렴해요. 이런 것들을 사셔가지고 안에 넣어두시면은 먼지도 안 먹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게 전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레고로 만드는 40가지 미니 모델 책 리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서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요. 제가 했던 얘기들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도 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